좌초된 청주공항 항공정비 사업을 점검할 도의회 특위가 이틀째를 맞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좌초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공사 현장. 도의회 MRO 점검 특위가 첫 현장 조사를 위해 찾았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업체를 유치하기에 부지가 협소했다는 설명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청북도가 말을 바꿨다며 성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적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설 수도 없는 카이 아시아나 가지고 허장성세 해왔던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특위에 불참한 야당 의원들은 MRO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전 지사가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급조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기 지사와 부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조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원만한 특위 운영이나 뾰족한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국토교통부나 카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어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MRO 특위 활동 기간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도의회 일정과 시기가 겹치면서 특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